네, 이상로의 텐텐버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안 좋습니다. 다행히 뭐 우리만 안 좋은 건 아니고 아시아권 시장들이 전부 다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홍콩 항셍 지수가 지금 2.4%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크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점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수급이 공백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현재 8월 달은 이제 테마의 계절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제 돌발적인 약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정상회의로 요번에 표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그만큼 이제 정례회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에 대한 증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부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순환매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분위기에 대한 테마가 강했다면, 이번 주는 또 중국 소비 관련된 테마가 좀더 이어가는 가운데, 그만큼 이제 빠르게 지금 현재는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모아가고 싶다, 조금 저가 매수를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더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테마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럴 때 뭔가에 대한 추격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돌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한발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주 트레이딩, 대형주 저가 매수,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시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도 지금은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특징 한세 가지 뽑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수급은 휴가 중이지만,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 중국 소비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류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데,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환율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업무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이 앞서 7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세를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과정이라 보고, 과거 이제 저희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추천 한번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환율에 대한 약세 자체가 실적에 대한 마진 폭의 개선으로 좀더 3분기에도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이런 의류주들이 대부분 다 성수기에 대한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4분기거든요. 그럼 현재 2분기에 대한 의류 단가 가장 낮게 잡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4분기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신규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네네. 한세실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실업도 현재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125일선이라고 하는 10년간의 평균 종가보다도 하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인데, 그만큼 현재부터는 조금 조금씩 밖에 나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저 효과가 현재 의류 관련된 기업들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더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봐야 되는 것이 LK99,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진위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초전도체에 대한 물질이 일부는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이건 자석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것이 성공하면 뭐 21세기 최고의 연금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진위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초중도체 관련된 이슈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는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이런 진실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적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 자체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물론 모두 다 똑같은 테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보물선 테마가 있었을 때 울릉도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다. 금괴 120조에 해당하는 보물선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8월 달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초중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다.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데 현재는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주도주 패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도주 패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벌써 성급하게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전혀 없으신 거고 대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덕성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이제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들인데 사실 이제 덕성이라든지 서남 같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충분히 세력화되어 있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등락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파워로직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워로직스도 이 초중도체 관련된 부분으로 엮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과거 이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이제 초중도체 안에서도 좀 더 우량한 기업군으로 우리가 좀 더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른 기업으로 오늘은 또 탑 엔지니어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 엔지니어링도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모회사라고 불리는 이 파워로직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탑 엔지니어링도 함께 쫓아가는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테마를 봤을 때 테마가 조금 더 커지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확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초중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것이 다음 주 정도는 이런 폭의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딩 말고는 현재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투자에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K-뷰티 관련된 부분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클래시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클래시스를 의료 피부 미용 의료기기계의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는 시점인데 현재는 이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자체가 K엔터와도 조금 엮이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리고 있는 양상이라 봅니다. 특히 이제 매출처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북미권과 중남미권에 대한 매출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도 뭐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보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스 메디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종목 탑을 뽑는다면 제시스 메디칼,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래시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신고가의 네.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중국과 연관돼 있는 기업이 또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센스가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조금 조정폭이 들어오고 현재 2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앞에서는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번에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재돌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텐텐버거 트렌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소비 관련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우선은 이제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해서 좀더 압축시켜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OEM 기업들이 오늘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양대 산맥이라 볼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습만을 본다면 오늘 잉글루드 랩이라든지 또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LG 생활 건강도 주가 추이를 보신다면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일부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히든 카드로 올랐던 기업들이 이 아기 용품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현재 네오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당분간은 좀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류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이 되면 요즘은 이제 아울렛도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대한 쇼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업무역 또는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요게 이제 스노우 피크 어페럴이라는 최근에 류승범 씨를 광고 모델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기타 사업 부분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코끼리 밥솥이었다면 요즘은 또 한국산 밥솥이 중국인들한테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방과 쿡홈시스, 그리고 글로벌 택스프리는 택스 리펀드 관련된 기업, 여기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억의 코끼리 밥솥이네요. 일본 갔다 오시면 다들 코끼리 밥솥 사오고 부모님들 그러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텐텐베거 원픽 종목 어떤 건가요? 네, 밥솥에 좀더 무게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 이제 쿠첸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확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의 50%가 이 밥솥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또 50%가 바로 수출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만큼 수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밥솥 회사, 그중에서 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소비가 현재는 증가하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우선 이제 3,070원 밴드,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2,4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비 관련주 원픽으로 부방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